내가 깊은 코스메틱 대표 딸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? 아, 당연하죠. 근데 뭐 그런 가정을 왜 해요? 신무영 딸, 신지혜인 거 다 아는데. 나 아빠 친딸 아니래요. 에? 난 엄마한테 이미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그럼 대표님도 그 사실을 알아요? 네. 그래서 지혜 씨더러 집을 나가래요? 네. 이거를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? 지금 와서 이 마당에! 너 정말 나쁜 새끼였구나. 너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? 친딸이건 아니건 뭐가 중요해? 지혜 씨도 네 실체를 다 아는데. 말 다 했냐? 어? 야,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? 놔! 진짜. 뭐라고! 야, 아유! 괜찮아요? 네, 전 괜찮아요. 대표님, 지금 저 치신 겁니까? 제가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. 네, 그러시죠. 아! 정말 진짜. 김소림 때문에 저한테 억울한 누명 씌운 거 제가 반드시 벗어내겠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주셔야 될 겁니다.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, 조남수 씨! 대표님, 아직 제 말 안 끝났습니다. 야, 조남수! 너 여기 또 웬일이냐? 그래, 너 마침 잘 왔다. 대표님한테 말씀 좀 드려. 김소림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고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어떤 난리를 치고 울고불며 했는지 말 좀 해줘, 빨리! 헛소리 좀 하지 마. 야, 이렇게까지 해야겠냐? 이 새끼가 진짜... 뭐해! 야, 니네 누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야, 이 새끼야! 오늘 내가 죽어버릴 거야, 이 새끼야. 아, 그만해! 그만해! 놓으세요. 그만해! 그만해. 야, 그만해. 그만해. 엄살 피우지 말고 꺼져 이 새끼. 그만해. 그만해. 엄살 피우지 말고 일어나 이 새끼야. 그만해. 너 또 오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. 알겠어? 조남수가 왜 저기 쓰러져 있어? 아니 아까 엄살 부리면서 안전하게 쓰러졌는데. 누나, 가서 양동에 얼음물 좀 가득 채워서 갖고 나와. 아, 설거지 안 부리면 더 좋고. 아저씨. 아저씨. 누나! 얼음물 아직이야? 얼음 가득해? 아, 지금 가! 너무 차가워. 자, 이제 다들 비키세요. 물러서요, 비키세요. 비키, 비키. 세세 뿌려야겠다. 하나! 야! 너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, 알겠어? 야, 무슨 둘도 아니고 하나의 도망을 가냐? 조남수 씨는 기존에 봤던 혐의 이외에도 우리 원료 배합에 대한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있죠. 연구소 동기인 이진철 씨 도움을 받아서 받은 자료를 왜 오이은 씨한테 넘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보자고 한 겁니다.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.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으니까 저는 먼저 좀 일어나겠습니다.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을 통해서 듣는 것보단 직접 듣고 싶어서 보자고 한 겁니다. 왜 우리 기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겁니까? 저는 지혜 씨를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. 지혜 씨 어머니가 자료를 달라고 했고 어떻게 의심하면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? 전부 오이은 여사님 책임입니다. 연구소 이진철 연구원과 팀장인 박사님께 자문을 요청한다면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저녁 식사 영수증을 제출하셨는데 이진철 씨는 캔커피 하나 얻어 마신 것밖에 없다고 하네요? 그 100만 원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. 기밀 유출 혐의로 추가로 고소했으니까 경찰 조사 잘 받으세요. 아, 그리고 산업 스파이 행위는 형사상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손해배상도 각오하시고요. 사건 수첩에 제보도 했으니까 방송국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. 야,
나는 뭐 생각이 없는 줄 아냐? 남수 씨, 조용하게 경찰 조사 받으세요. 괜한 어거지도 불리해요. 경찰입니다. 네, 근데요. 조남수 씨를 회사 기밀 유출 및 공금 횡령. 알겠습니다. 이제 나가서 말씀하시죠. 아시죠? 아, 그러니까 아, 나봐요. 아, 놓으라고 좀! 오희은 씨 되시죠? 경찰입니다. 알았으니까 내가 갈게요. 조남수 씨를 회사 기밀 유출과 공금 유용 및 시끄럽고요. 내가 와서 다 얘기할 테니까 조용히 갑시다. 당신들 내가 무고죄로 신고할 거야. 아, 10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네요. 아, 기밀 유출 어떡해요? 올 2월부터 새로 바뀐 배합으로 조정돼서 괜찮아. 아, 상준아, 너 왜 그랬니? 엄마, 나를 이렇게 왜 나쁜 놈을 만들어, 자식아. 쟤, 내 앞에는 아무도 없다. 은주도, 지우도. 제대로 복수했네, 이 상준. 상준아. 내 아들 건드리지 마. 여기서 나가. 고모. 이 잘난 그림 도로 가지고 가.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. 엄마. 상준아. 왜요? 제가 상준이 죽이기라도 할까 봐요? 응. 네가 날뛰는 꼴을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. 그동안 너를 거두고 보살폈던 그 날들이 원망스럽다. 다행이네요. 고모가 나 용서하지 않아서. 고모가 나 용서했으면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. 그래요, 이 그림. 이 그림에 내 인생 걸었었는데 이 종이 조각이가 뭐라고. 상준아, 이 그림이 나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걸까? 어떤 이유로든 다른 이유를 찾았겠지. 상준아, 나 절대 용서하지 마. 그렇게. 고모. 그냥 나 상준이가 부러웠어. 고모한테 내 엄마였어. 죄송합니다. 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이렇게 가슴 들죠. 감사했어요. 미안해. 영식용도 불쌍하고 10년 전 엄마도 너무 딱해. 왜 이렇게 못나서 다들 왜.
그래. 태주야. 나 너를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다. 그때부터 난 너랑 결혼을 하고 싶었어. 너를 위해서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. 신인 배우가 됐을 때 내가 출연한 작품을 네가 보고 내 생각을 해주길 바랬어.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, 김 닥터, 나 혈압 좀 재줘. 요새 자꾸 심장이 뛰고 이상해. 나 너무 행복했었어. 태주야,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내이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. 우리 이혼하자. 이혼?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.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. 앞으로 남은 삶은 너를 위해서 살아갈게. 김태주 신랑이 운명이자 직업인 것처럼. 사랑해. 내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. 난 어릴 때부터 내 마음을 내보이는데 익숙하지 않았어. 가끔 네가 궁금했어. 그래서 네가 배우가 됐을 땐 네가 나온 작품을 열심히 찾아봤거든. 그러다 긴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, 나 너 좋아해. 미안해. 그동안 겁내고 도망친 거. 네가 너무 좋아서 더 겁이 났어. 너의 사랑이 나를 변하게 한 것 같아. 전에 했던 말 기억나? 내가 너 지켜줄 거라고.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상준, 나만 믿어. 사랑해. 아, 저 태주 씨 그만해요. 저 신랑이 울어요. 저희는 장남, 장녀로서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1년간 세계 일주를 할 생각입니다. 양상준, 너 이름!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. 이야. 멋있다. 신랑! 숨 좀 쉬세요, 숨 좀! 습습 후후! 너무 예뻐요. 신랑 신부 너무 예쁘다. 우리 둘만큼 잘 어울린다. 결혼 축하해요! 아, 예, 예.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요. 알아요. 자, 신촌아, 여기 봐. 10초 뒤에 찍힙니다.
감사합니다.